그리고 제가 또 엄청 사랑하는 네. 형님이시고 네. 네, 존경하는 이제 대선배님이시고 제가 이전에 중국에 있을 때부터 네. 형님 노래만 했어요. 형님 노래만 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생일이시고 하니까 네. 네, 축하해주러 네.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뭐 많은 연예인들이 김경호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김경호 씨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 연예인 중이에요.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 노래를 듣지만 김경호 씨의 팬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방송을 나온 거 처음이었어요. 그잖아요. 네네. 아니 어떻게 하다가 수많은 노래 중에 네, 그 우연히 네. 저도 이제 저도 경호 형 몰랐었어요. 맨 처음에는 우연히 제가 그냥 CD를 네. 아 그때는 CD 아니지 녹음 그 테이프 카세트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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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테이프를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거나 네.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뭐 그런 걸 떠나서 아무거나 네. 네. 그냥 주세요 했는데 그 테이프를 일단 그때 주시더라고요. 아 그분이요? 그러면 아무거나 그분한테 감사를 드려요. 아니, 아니, 아니 그분도 아무 생각 없이 네. 그러면 아무거나 하면 김경호 아무거나 네, 거기 있는 걸 그냥 뽑아 주시더라고요. 네네네. 네,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가 딱 들었는데 너무 정겨요 노래가. 따라했는데 그때 또 어리고 하니까 그냥 막 고음 치고 막 네. 이런 게 너무 고음 네. 아 맞아요. 저희 아, 이해합니다. 네. 이해합니다. 우리도 친다니까. 고음 때리고 뭐. 네. 때리고 뭐 이런 뭐 방송도 네. 아닌데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니 누구지 해서 김경호 아 이 사람 노래를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. 와.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 몇 집이었는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. 네네네. 아버지가 몇 집이었어요? 아버지가 7집. 7집. 네. 아버지가 7집. 오아시스랑 같이 있었던 네. 그 전이겠다 그러면. 한참 전이겠네. 네, 한참 전이었어요. 꽁트하러 오신 거예요? 야 너 많이 늘었다. 네, 엄청 그때부터 시작해서 1집 그 자유인. 자유인이 그게 이제 일집 아마넬 그때부터 안 망했어요. 그게요. 되게 좋은데.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데 나는 놀라운 게 청신한테 좀 놀라운 게 그 일집 앨범이 그 중국 땅에 있었다는 게 나 신기해. 다 있었어요. 돌아서 그쪽. 어떻게 그 앨범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앨범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구입을 해서 아마 그 옆에 변진섭 씨 옆에 있었을 것 같아요. 돌아서 농담입니다. 네네네.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노래만 계속 하게 된 거예요. 연습을. 네. 그 노래만 아니라 이제 경호 형 노래만. 그러니까 경호 형의 네. 노래만 계속 연습을. 네. 계속 연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위탄 때 네. 모창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죠. 아니 근데 저는 보면서 모창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. 솔직하게 본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색깔이라는 느낌이 들었지. 그리고 김경호 씨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? 모창이라는 느낌 들었어요? 제가 항상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청강이에 대한 첫 만남에 대한 그 제 느낌과 얘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. 그 일화를. 근데 제가 위대한 탄생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. 그래서 꼭 한 번만 정말 저 심사위원들 속에 나를 한 번만 앉혀준다면 저러한 잘못된 오해와 얘기를 내가 한 번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정말 저는 청강이가 그 용기를 내준 거에 좀 놀랐어요.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계속해서 백청강 군에게 모창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, 주눅이 든 데다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여론화돼서 몰아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 친구도 참 대단한 용기를 낸 게 하필이면 매번 모창을 한다고 그렇게 핀잔을 들었던 그 장본인인 사람과 노래를 하겠다고 하니 그랬는데 저는 가서 청강이가 그 제의를 해왔을 때 주저함이 없었어요. 옳다구나 이때다 했어요. 그래서 그 마지막에 청강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. 나랑 전혀 모창도 안 하고 청강이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아나운서 분께 제가 좀 살짝 얘기를 드렸어요. 네.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느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. 그래서 제가 그 언급을 한 겁니다. 물론 그 심사위원 속에 계셨던 방시혁 씨와 이은미 씨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쁘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소신있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. 조금이나마 이 저 어린 친구에게 너무너무 힘을 주고 싶었던 마음에 저는 그 무대에 섰습니다. 근데 정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섰을 뿐인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
그 외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 분들이 너무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을 좋게 봐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겨냈고 우리 청강이 덕분에 저는 나는 가수들에도 투입이 됐었던 겁니다. 아, 맞아요. 어떤 얘기가 김경호 씨는 살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있던 걸 다시금 백청관 씨는 끌어냅니다. 그래서 다시금 김경호 씨를 나는 가수대에 넣은 게 어쩌면 그러면 제가 잘못했냐고요? 아니요. 네. 네. 뭐 잘하니까 돈 내는 거고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워낙 실력이 있으시고 네, 네, 아니 무슨 네. 매니지먼트 사이에서 나오셨어요? 캐스팅 하시게요? 그래서 워낙에 실력이 있으시고 그랬는데 그 본인이 한 건 아니다. 네, 뭐 형님께서 그동안 뭐 많이 힘드셨고 네네. 몸도 안 좋으셨고 네네. 해가지고 네,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아,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줄 모르겠어요. 당황했어요, 갑자기. 저도 당황했어요.